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아멘을 받아보세요. 행복하십시오. 아멘. 생일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묵 시대에서 배우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숙제 겸 포상 개입 겸 말씀했는데 그 왕을 다 이루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왕을 여기 한번 시켜볼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번째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한 명, 더 들고 계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할렐루야. 한번 잠깐만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잠깐만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나오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다 이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합니다. 대단한 것도 대단한 아주 아름다우셔서 우리 한번 쪽지를 다 꺼내시고 우리는 쪽지를 꺼내고 저기 그 쪽지 꺼내 말고 오해치트를 붙여주세요. 뒤에는 눈이 없으니까 이분도 못 볼 것입니다. 오케이. 자, 남 유다 20명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그 외우도록 하겠는데 조금만 더 적어주세요. 조금만 더 적으시면 자 이제 1차 시험을 보도록 하겠는데 마이크를 이쪽서부터 남유다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시 1, 2, 3, 4, 5, 6, 7, 8, 9 다음 자기 그 축 순서 오면 왕을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유다 르호반 아비암 아사 여사산 대제부터 유람 아하시아 아달리아 아라샨 요아스 오케이 예. 아마시 예. 아사레오시아 예, 됐습니다. 또 한 번. 네, 11번. 자, 11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노. 네. 다음에. 아시아. 오케이. 여우와. 여우야 김. 예. 시드기야. 자, 이게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손을 높여서 입술을 잘해서 형제는 결혼할 지 얼마 안 됐죠. 자자는 오늘 얘기했어. 결혼하면 결혼한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였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19명을 함께 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나답, 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예후, 예후, 여호아스. 내가 박태라 어디서 낸 것 같다. 자, 여호아스부터 시작! 약속대로 시상식은 첫째 시간, 두째 시간 시작할 때 특정한 상품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 59페이지, 책 59페이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귀환 시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한마디로 바벨론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뜻하죠.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로가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포로들은 돌아와서 무엇하냐?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는 이들이 또 영적 재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영성 재건 운동, 영적 재건 운동. 또 하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과를 배우기 앞서서 젊은이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 가문의 예배가 회복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또 당신을 통해서 당신 가문의 또한 당신 주위의 영성이 회복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또 당신을 통해서 당신 가문의 성벽, 경제의 성벽과 건강의 성벽과 자존심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길 저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배워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6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줄거리 요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깨어진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깨어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영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정말 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시 Holy City 적어도 예루살렘만큼 무너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성전만큼 무너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 무너지 않을 것인데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고 또한 그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부흥, 리바이벌,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다시 짓고, 두 번째는 영성을 재건하시고, 세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이 성벽세계에 잘 기록되어 있죠. 총체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체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납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첫 번째, 포로들이 어떻게 돌아오고 몇 차에 걸쳐 돌아오는가 성경을 보면서 먼저 하기로 하는데, 포로 귀환 한번 읽어볼까요? 3차에 걸쳐 걸 먼저 시작. 3차에 걸친 귀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여러분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는데 먼저 에스라를 찾아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구약성경을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로 내려가되 2절 시작.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바사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르스 왕 때에 조서를 내렸다. 조서는 내용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만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때 시작된 것이 바로 1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 그래서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1차는 1차 때에 누가 데리고 오는가? 여러분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산자패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라와 각기 본성이 있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헤미야와 스라야, 레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게와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함께 나온 명수가 몇 명이냐 하면 64절 보십시오.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러니까 나온 명수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우리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이요. 쭉 가면 사람은 몇 명이 되냐면 42,360 더하기 7,337 더하기 남녀 200 더하면 49,897명입니다. 이들이 1차로 스룹바벨이 대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1차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온다. 스룹바벨입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스룹바벨입니다. 다 같이 스룹바벨 시작.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이들이 1차로 돌아왔다. 그들이 와서 뭐하는가? 여러분 2장 68절 보십시오. 68절. 스룹바벨이 리더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뭐했는가? 6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 다시 건축하고 예물을 증거히 들다. 1차로 호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 그때 리더가 스룹바벨이었다. 2차는요 에스라 7장 1절 읽으십시오. 에스라 7장 1절. 그들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찾아보겠고요. 자, 2차 포로 7장 1절. 7장 1절. 이 일후라는 것은 6장까지의 일인데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6장까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지은 일후에 7장 1절. 이일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히디아의 증손이요. 6절 함께 읽을까요?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왔다. 이게 바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누가 리더가 되어 왔다고요? 에스라가 왔다. 에스라가 2차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영적 재건 운동을 일으킨다. 영적 재건 운동 7장 9절 보십시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여행 겁니까? 바벨론에서 이르렀습니다. 4개월 동안 장장 4달 동안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 4달 동안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4달 동안.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 돌아와가 봤자 빚도 없고 또 바벨론 땅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새로운 자리 잡으려니까 힘들고 또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갈 때는 끌려갔으니까 나도 모르게 갔지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고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달에 걸쳐서 그들이 왔는데 이 에스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10절 보세요. 10장 10절 에스라. 10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쳐 결심하였었더라. 돌아오면서 결심한 게 아니라 포로지에 있을 때 결심하였었더라. 참 신기하죠? 포로지에서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을 쓰신다. 이게 2차 포로입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8장 1절.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나는 누구입니까? 에스라죠. 2차 포로 때 포로 귀할 때 돌아온 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3절부터 보면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름과 명수를 쫙 기록합니다. 제가 보여요? 3절.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냐니 그와 함께 북부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4절 끝에 보면 200명이요. 5절 끝에 300명이요. 6절 끝에 50명이요. 7절 끝에 70명이요. 8절 끝에 80명이요. 9절 끝에 218명이요. 10절 끝에 160명이요. 11절 끝에 28명이요. 그때 그런 숫자가 다 나온다. 그래서 주판 한번 봤죠? 지금 주판. 머릿속에 암산해 보세요. 12절에 110명이요. 13절에 60명이요. 14절에 70명이요. 쭉 가서 또 18절에 18명과 19절 끝에 20명과 20절 끝에 220명. 합이? 1754명. 그래서 이들이 2차 포로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1754명.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제 계산을 다 해보니까 1754명. 이들이 에스라 중심으로 2차 포로 돌아왔다. 3차 포로 귀환은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절.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2절.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나이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어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렇기로 내가 그 살다 병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살 형편을 물은 즉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었는데 느헤미야가 형편을 물었더니 기쁨은 다 읽지 않겠지만 좀 이따 읽을까요? 자기 성벽이 이 그 자기 고향이 다 훼파되고 불에 탔다 이 소식을 듣고 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수색이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면 술에 독을 타서 죽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신복중에 시켰습니다. 수색이 있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5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5절.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요청이 것이다. 나를 유다 땅에 보내서 성 중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 돌아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3차 포로의 리더는 느헤미야가 리더에서 돌아온다. 참 신기하죠? 1차, 2차, 3차 포로의 리더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느헤미야, 3차 느헤미야가 리더가 돌아오는데 이들이 다 돌아오자마자 굵직굵직한 일을 일으킵니다. 첫째, 성전 재건의 리더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1차 포로 리더가 돌아온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리더가 되는데 얘는 총독이죠. 정치가요, 행정가인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람들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낙심합니다. 뭐 일하다가 낙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하면서 한 번도 낙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희한한 것입니다. 일하다 낙심될 때 그 옆에서 성전을 계속 지을 것을 격려한 유명한 선지자 두 명 있는데 그가 바로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가 합심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정치가와 행정가 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잃을 때에 두 목사님께서 그냥 힘을 줘서 정결과 거룩의 개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때 리더가 되었던 에스라는 와서 법적 재건 운동을 일으킵니다. 재건 운동을. 그 다음에 3차 포로의 리더가 되어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총체적인 부흥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전 재건 가기 전에 1번 포로 귀환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서도 유대인들은 금방 귀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있는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버리기 어려웠고 설명되겠죠? 또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 환경이 나빴습니다. 설명되겠죠? 또 돌아가는 길도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귀환을 인도함으로써 3차에 걸쳐 약 9만 5천 명 정도가 귀환했다.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귀환 예루살렘의 재건이 바로 그 일이다. 이들이 돌아와서 하게 된 거죠. 이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따라해 준비된 사람. 시작. 누가 준비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전 재건이라는데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을 조금 자세하게 성경을 먼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에스라 3장 1절. 에스라 3장 1절을 보십시오. 1차로 포로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 3장 1절 보면 무엇을 합니까? 3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이 일러 일제히 예루살렘 모인지라. 7월 달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7월 달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2월 2절 보세요. 요사다가 예수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 다 연합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면서 번제를 그에 드리라 하시세. 그러니까 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3장 8절. 3장 8절. 계속.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데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뭘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했다. 무슨 역사?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월히 잘 지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은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방해가 있으면 좋은 일, 그게 참 좋은 일이에요. 방해가 있기 시작해서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데 4장 1절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2절 보세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들었더니 우리를 이리로 쭉 할 거죠. 3절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한다. 거룩 타협하지 않고 성전 건축할 때에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해서 그 대표 인물이 8절 보세요. 8절. 4장 8절 보면 방백 르훔과 성전 시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거예요. 이들이 와서 이상한 일을 한 거다. 고소했더니 방해가 시작해서 4장 24절 중단됩니다. 성전 짓는 게 건축이 중단. 이 4장 24절.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 왕 다리오치 2년까지 일라. 그러니까 한참 동안 성전 역사가 중지됩니다. 이 사이클 아시겠어요? 새로운 일, 준비된 사람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잘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일이 계속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방해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방해가 중단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을 보내어서 용기를 주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4장 5장 1절 보세요. 그때 희생같이 나타난 지원 부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학계와 스가랴다.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입도심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들의 아들 예수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하여 돕다니. 그죠? 중단됐는데 방해 때 중단됐는데 그때 누가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학계와 스가랴였다. 학계와 스가랴. 그러면 학계 두야성이 학계서와 스가랴서는 언제 어느 때 일을 기록한 겁니까? 1차로 포로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낭방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전 지어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용기를 준 책이 바로 그 예언자가 학계와 스가랴고 그 예언을 기록한 게 학계와 학계서와 스가랴였죠. 여러분 근데 학계와 스가랴는 성격이 달라요. 독특해. 학계는요 환상 같은 걸 잘 안 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죠. 환상 같은 걸 안 보고 돌려 이야기하다. 학계는 직접 달았어요. 너희들 성전 먼저 앉으니까 고생하는 거야. 빨리 산에 가서 나무다가 빨리 성전 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거야. 먼저 할 것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는 너희들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곡식을 모아도 다 그거 벌레가 먹고 그냥 구멍 뚫어진 전대 돈 지갑에 돈 모으는 거야. 깨어진 바가지에 물 모으는 거야. 성초 직격탄을 팍팍 쏩니다.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스가랴는 직격탄을 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입니다. 스가랴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을 보고 성전 지어야지. 환상을 보고 성전 지어야지. 이 명꼰비를 보내어서 성전을 지켰네. 근데 이들이 또 성전 짓는 것도 아니야. 이들이 가서 또 뭐 그 벽돌 쌓는 것도 아니야. 직접 쌓는 사람은 이제 스룹바벨과 이소아와 일꾼들이죠. 명꼰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많은 직접탄 쏘는 사람 있죠. 그 예언자의 기질입니다. 예언자의.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해도 부드럽게 돌려서 하는 사람 있죠. 다 부드럽게 돌려서 하면요 그걸 알아듣지 알아들 수 있는 이 재능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았습니다. 못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면서 또 손자 손녀를 보면서 더위로 죽겠어. 그러면 그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 이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늘 듣는 사람은 미워 죽겠어. 나는 죽어야 해. 이 두 가지 방법을 학교 스가랴를 따는 것. 동시대.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어떻게 말했는지 학계와 스가랴에서 중심적인 메시지 몇 군데만 찾아오면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언서에 대해서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언서에 대해서 쭉 배우면 예언자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됩니다. 그때도 정리하겠지만 지금은 성전 재건과 관계돼서 학계와 스가랴를 조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학계에서 1장 1절 보십시오. 지원부대가 나타났습니다. 학계에서 1장 1절. 학계에서 1장 1절. 성경을 배우면은 시대 구분이 되면서 참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뭐가 재미있는가? 보세요. 이제 학계. 아주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학계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제가 읽게. 다니엘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학계는 언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2년 6월에 예언하기 시작했다. 근데 성전 재건이 언제까지 중단됐어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방금 전에 우리가 에스라 4장 24절을 보았죠. 그러니까 5장 1절에 학계가 나타나는데 딱 맞아 떨어졌죠. 이 성경이 에스라와 학계에서 딱 맞아 떨어지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참조세요. 에스라 4장 24절. 학계 1장을 펴놓고 에스라 4장 24절을 펴보세요. 자, 에스라 4장 24절 눈으로 쑥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다리오왕 제2년까지 성전 재건이 됐죠. 다시 학계에서 일자를 적으면 다리오왕 2년 6월달에 그날 6월 1일날 여호와의 말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리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대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있죠. 땅에서 떨어지죠. 임하는데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아직 때가 되었다. 뭐 하다가 방해가 있었고 포기하면서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또 뭐 합니까? 나는 아닌가 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에게 임하여 갔을 때. 4절. 이 성전이 황무했거니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한 것이 가냐. 조지.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지라.
쉽게 말하면 네 행동을 살펴보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이걸 고상하게 번역했으니까 점잖게 번역했으니까 그렇죠. 심한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들 열심히 벌었지? 그래도 배고프지. 열심히 먹었지? 그래도 배고프지. 열심히 모았지? 통장에 돈 없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칠절 보세요. 나 만물의 여호와가 바라오니 너희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지라.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말하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도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주 쉽잖아요, 그죠? 산에 올라가라. 나무에다 성전 지어라. 이거 너무너무 쉽잖아요. 학계의 그 아주 독특한 성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응원하죠. 그 다음에 스가랴. 스가랴를 보시죠. 스가랴 1장. 학계 다음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에스라 니헤미아가 앞에 있고 학계 스가랴 뒤에 있다고. 에스라 니헤미아는 그냥 오래된 사람이고 학계 스가랴 그 후대한 천년 후의 사람이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해를 떠나서 6회 7회까지 막 갑니다. 이게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탁탁 말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입장에 계십시오. 스가랴 1장. 스가랴 1장을 보면 자 보세요. 1장 1절 스가랴 1장이죠.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학계는 2년 6월에 시작했고 스가랴는 2년 8월에 시작했으니까 학계가 2개월 선배죠. 그죠? 2개월 먼저 하고 스가랴 보십시오. 8월에 여호와의 말씀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손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을 때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물이 여호와께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물이 여호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나 만물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고 7절 보세요. 7절 다리오왕 2년 11월 그러니까 예언 시작한 지 한 3개월 지난 11월부터는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신자 베리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이르시나 내가 밤에 보니 이제 밤에 봐요 환상을 잡고 밤에 잠자던 꿈에 보니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화성에 사는 나무사에 섰고 그게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뭐 이제 아주 아주 힘든 이야기들이 시작되죠. 물론 이게 이제 스가랴에서 단의 시간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성경은 어렵지 않다. 시작. 이게 다 풀어지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뼈대를 잡고 책 한 권을 스가랴 이렇게 딱 정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에 굉장히 많아요. 스가랴에서 이런 환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4장 6절 보세요. 중간에 뭐 2장에 보면 청량줄 나오고요. 1장에 예불, 2장에 청량줄, 4장에는 뭐 순금 등등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 6절 성전을 짓고 있는 성전을 짓다가 난방한 스룹바벨에게 아니면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환상의 의미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를 지을 수 있다. 6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 6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만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누구일까? 성전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전 짓다가 낙심이 있으니까 스가랴가 말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말하는 것.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런 거죠. 이거죠. 골리앗이 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힘을 얻어서 바꾸 말하면 뭘까요? 이는 힘으로 방해하지 못하고 능으로 방해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서 밀어주면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죠. 힘을 내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겠죠. 그래서 1차 성전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 남을 말씀드린 솔로몬이 1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깨어져서 다시 그 1차 성전이 깨어진 후에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말한다.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말한다.
그래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는 총독으로 하고 학교와 스가랴가 지원 영빈이는 지어라. 근데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학교는 성전 지어라. 스가랴는 알든 모를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보니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에서 용기를 주어서 성전을 짓죠. 여러분, 당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학계에 가깝습니까? 스가랴에 가깝습니까? 학계는 밥 먹자! 이런 거고, 스가랴는 점심때가 되었지. 이런 거죠. 설교한 스타일도 그게 많이 다르죠. 그죠? 다르고, 또 한 사람이 꼭 한 가지 성격만 갖지 않습니다. 때때로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자. 하여튼, 하나님은 기가 막힙니다. 신약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르고, 요한과 또 빌립이 다르고, 빌립이 바돌로메오 다르고,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성전 제거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성전 제거. 아,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6장을 돌아오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에스라 6장. 먼저 읽어보세요. 에스라 6장. 13절. 중단되었다가 학계와 스가랴가 용기를 주어서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었다. 자, 6장 13절부터 시작. 6장 13절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강석현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중단하라 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시작하라 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줬다.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함을 인하여 권면은 인카르지 용기를 주다. 권면함을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쫓아 다 도와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몇 년 걸렸죠? 다시 시작해서 한 4년 걸렸죠.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다. 용기 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못할 것 같아. 이 사람을 만나면 할 것 같아. 그죠? 르훔과 시세를 보면 못할 것 같아. 근데 학교와 스가랴를 보면 할 것 같아. 그게 바로 권면의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시작 생기면 바나바죠. 인카르진의 은사. 권면의 은사. 그 권면하는 사람의 또 스타일로 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환상에 다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요. 성전 제거 보세요. 성전 제거 책을 이제 통해서 머릿속에 성경을 읽고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죠. 자, 2번 성전 제거 빨간 글씨 읽고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제거는 핵심. 읽어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시작.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이스라엘 로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토나 주권도 없고 인종까지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었다. 오직 하나 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다.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스바들은 학교와 스가랴 선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이다.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나서 그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다. 이때 봉헌된 성전은 제2성전 혹은 수르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른다. 네, 우리 수르바벨과 학교와 스가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에스라. 2차 포로의 에스라는 이제 영적 재건을 하는데 영적 재건에 대한 것도 성경을 잠깐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을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절. 1절. 수르바벨이 1차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해성같이 등장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까지 2차 포로의 리더인 에스라입니다. 7장 1절.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가 위했을 때 다리오 다음에 이제 다리오 다음에 아닥사스 왕이 이었죠.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입니다. 에스라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보세요. 이 에스라는 또 독특해요.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로서 올라왔어요. 바벨로서 돌아와서 2차로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성경을 기가 막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담당은 7절 5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민 자들이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 2차 포로 기업 때
왕의 친견 우호이다. 구절 보세요. 정원 초하 후에 바벨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입어 5초하 후에 예루살렘이 됐다. 4개월 동안 장장 와서 그래서 오늘 이뤘는데 그는 누구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 이세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하나님이 결심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 성경을 읽고 지키고 가르칠 결심한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7장 8장 2절 21절 보세요. 8장 22절. 그가 돌아오면서 결단을 한 가지 합니다. 8장 22절. 그가 돌아오면서 그냥 오지 않습니다. 8장 21절. 때에 나는 에스라죠. 에스라는 에스라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에 간과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금식 선포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과했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죠. 9장 1절 보세요.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는데 무슨 문제가 심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하거나 결혼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폰, 혼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결혼해버려갖고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막 취했어요. 9장 1절 보세요.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운데 방백을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않냐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불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몰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들로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자 상황 아시겠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건데 섞였다는 것은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누가 앞장서 결혼했다는 건 방백들 이어들죠. 왜 그랬을까요? 이쁘니까 그렇죠. 살아남아야 하니까 했겠죠. 그죠? 조건이 좋으니까 했겠죠. 또 이들은 또 핑계했어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핑계 없는 결혼은 없다. 이런 속담이죠. 결혼은 무덤은 아니지만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결혼 없다 해서 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에스라의 행동을 보세요.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짚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지. 에스라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겉옷만 듣지 왜 속옷까지 뜯냐고. 듣고 이제 반할 때 막 듣는 거지. 듣고 수염을 머리털과 듣고 기가 막혀. 이 정도의 열정이 있으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에스라가 뭐 성경만 쭉 읽고 큐티하고 묵상만 하고 큐티 묵상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이 맡긴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느헤미야도 또 그래요. 느헤미야도 소식 듣고 팍 주저앉는 거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 팍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셔서 결단의 사람들 에스라가 세 번 결단하죠. 첫 번째 결단은 언제? 포로지 있을 때 내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려 준행하려 가르치려 오다가 중간에 아호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이 땅의 영적 재건 영적 부흥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 또 옷 짓고 머리 짓고 수염 짓고 기가 막혀 그 정도의 결단과 열심. 그래서 이가 시작하는데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그가 화만 내고 열정만 가지고 있지 않고 10장 1절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시복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 앞에 직접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그 사람 앞에 함께 모였다. 5절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내 이방 아내 결혼한 사람들 다 보내라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이게 회개라는 게요. 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방인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거기까지 갔습니다. 12절 보세요. 회부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말하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하죠. 44절에서 10장 44절 먼저 44절을 보십시오. 10장 44절 자 이상 이 앞에 이제 사람이 나오는 쪽을 볼게요. 이상 지금 앞에 나온 사람들 이름은 모두 이방면을 취한 사람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들이다. 그런데 다 끊어버렸다. 성경에 그 당시에 이방 이게 회개만 안 했어도 이방 여인과 결별만 안 했어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이때 이방 여인과 다시 이혼만 안 했어도 주 앞에 돌아와서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순종만 안 했어도 이 에스라 10장의 명단에 들진 않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다 탄생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명단 10장에 그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죠. 다 조사했죠. 16절부터 10장 16절 1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10장의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다 조사했어요. 17절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지라 해서 18절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등 요셉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리카 그달리와 쫙 이름을 쓰죠. 23절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몬이와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는 노래하는 자는 가수가 아니라 성가대 지지자 성가대원들이죠. 그 당시에 25절 이스라엘 중에는 맞았어. 총체적으로 다 제사장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과 백성들 총체적으로 다 죄를 범했다. 그들이 다 결단하고 끊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영적 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잠깐 와서 이제 총체적인 아주 대단한 영적 부흥이라는데 그 영적 부흥 2차 1차 영적 부흥이 에스라를 통해 일어났다면 다시 2차 영적 부흥을 준비하는데 2차 영적 부흥을 찾으시죠. 2차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중간 타이밍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물론 자존심을 일으킨 성벽 재건이랍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처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한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였는데 그때는 기가 막힌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에 자 2번 영적 재건 3번 영적 재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2차 귀환을 지도하는 사람 시작. 2차 귀환을 지도한 예사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의 재건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건의 문제였다. 일상이면서 학사인 예사는 돌아올 때부터 이적을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글이 이해가 되죠? 아, 글이 이해되는 게 실력입니다. 성경을 지금 읽고 나니까 이 글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귀환을 이겼다. 들어와서 그가 직면한 문제는 자폰의 문제였는데 누구나 할 것을 방백들로부터 해당되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바쳤다. 이게 뭐 성경에 대한 책들이 별거 아닙니다. 그죠? 성경만 잘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 자, 우리 에스라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제 1차 부흥이 일어나 2차 부흥을 돌아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야심을 내서 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눈물 콧물 막 흘립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실제 삶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또 하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실제 삶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 하면 그만하기 때문에 사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고 또 사인을 보고 기도한 것들을 보면 흥분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이 도우신 하나님 하면서 그 앞에 그냥 팍 엎드리는데 그때 부흥이 막 일어났죠. 나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성벽재건. 자, 니헤미야 1장을 보십시오. 니헤미야 1장을 보십시오. 제가 첫째 시간에 차근차근 성경을 찾은 이유는 이 내용은 성경을 차근차근 찾아야 알 수 있고 좀 쉬는 시간 쉬었다가 다 이제 신목시대에 가면 그때는 성경을 많이 찾지 않아도 배경사기 때문에 쭉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니헤미야 1장 1절 함께 읽을까요? 니헤미야 1장 1절 시작! 하갈의 아들 니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그러니까 에스라 다리오 왕 때 왔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니헤미야가 돌아오는데 2절 보세요.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수산궁에 있는데 어디에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에서 형제 중에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야?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렇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제를 부른 적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냐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3절에서요. 저희가 내길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지금 예루살렘 땅에는 큰 환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갈 때 만난 환란이 아닙니다. 한 70년이 지났는데 또 그때 환란을 만났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폐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고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또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게 아니라 막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 누가 이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누가 이렇게 했고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에스라서를 찾아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에스라서를 잠깐만 찾아보십시오. 에스라 에스라 4장을 보십시오. 에스라 4장 21절 보면 스룹바벨과 학계 스가리가 합쳐서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합쳐서 성전을 지으려 할 때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르훔과 힘세가 조서를 올려서 성전을 방해할 때 성전 짓는 걸 방해할 때 성전 짓는 것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쳐들어가서 성벽을 깨뜨리고 집들을 막 헐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시 깨어지고 소화되었다. 4장 21절. 이제 저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라.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일에 게으르지 말라. 빨리 가서 다 막으라. 그러죠? 어째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그때 가서 막 방해했는데 이때에 그 성벽들이 다 무너진 거죠. 또 무너진 거죠. 그 성벽 무너진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듣고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느헤미야 1장 4절 성벽 무너진 듣고 1장 4절 보십시오. 1장 4절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이 말도 앉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울었다는 것이십시오. 울었다. 느헤미야가 이런 열정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듣고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서 있게 내가 들어 왕이 있는데 아까 읽었죠? 그래서 자기를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5절 2장 5절 왕이 구하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우리를 싸우는 나를 유다땅 나의 열주의 유신이 성읍에 보내요. 그러니까 약양으로 보내요.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뭐 하냐? 첫 번째 정탐을 합니다. 정탐 11절 예루살렘 성을 함토 11절 천천히 읽을까요?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건디 3일 지났어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원래 나가서 뭘 봤냐 하면 13절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적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탁
보여줬고 성문 소화되었다. 이제 그가 결심을 하다 어떻게? 17절 보세요.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 소화되었으니 저 예루살렘 성을 중단하면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유해입니까? 이게 리더입니다. 딱 보고 저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중단하자. 그리고 수치 창피를 당하지 말자. 딱 그래. 비전을 던지면 비전을 딱 던진 거예요. 꿈을 던진 거예요. 비전을 던지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에이 하고 방해하는 반응이 있고 또 아주 합시다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짓기 시작합니다. 3장 6절 보세요. 3장 1절 보십시오. 때 베스장 엘리야스이 그 형 두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거죠.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물, 양문. 동그라미시죠? 그 다음에 3장 3절 어문, 고기어다는 문자입니다. 고기, 수산물을 이렇게 나르는 오늘날은 수산시장이죠. 수산시장 그런 것을 이렇게 제작했어요. 6절 보세요. 옛문. 6절 옛문. 옛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다메섹을 통하는 무덤 말고 다메섹 문. 그러니까 하여튼 옛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13절 보세요. 13절. 골짜기 문. 13절 보면 골짜기 문을 만들었어요. 14절 보면 1절에 군문. 군문은 이거 배설물들. 배설물들을 여러분 배설들을 양이 드나드는 곳을 통해서 드나들면 그 우염되잖아요. 그래서 배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배설문은 통과한 문이 있어요. 그게 군문이에요. 군문. 군용. 뭐죠? 군용. 뭐 쉬운 말로 똥오줌들을 나르는 문이었다. 이걸 뭐 어렵게 하려니까 좀 힘들었는데 똥오줌 나르는 문이었다. 또 15절 샘문. 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 편과 왕의 위궁에서 내어오는 망대 맞은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주셨어요. 시위청이 뭐예요? 왕들을 지키는 그 시위대가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들을 다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망, 말맞자의 문문자입니다. 말이 드나드는 문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31절. 그 다음은 금장생 말기야가 한밑갓 문을 만들었다. 발음이 어렵죠? 한밑갓 문. 이건 보통 사람들이 죄인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한밑갓 문. 죄인이 통과하는 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드는데 신기한 것은요, 이 문을 만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한 명이 돌아가서 막 만든 게 아니라 다 각자가 각각 맡아서 문을 만들었다. 다 짓는 거죠. 또 한 번, 이랬을 때. 자, 준비된 사람 뒤에다가 시작을 했어요. 합시다! 했는데, 방해가 또 옵니다. 방해가 없으면 안 돼. 방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은혜가 돼요? 방해가 와요? 4장 보세요. 4장. 4장 1절. 산발라시 방해합니다. 4장 1절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 그 크게 분노하여 산발라. 이름이 좀 이상하죠, 산발라. 분노하여 유다 사람 비웃으니 어떻게 비웃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해 가. 네. 자,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기모세에서 이 미약한 몇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도 피력하는가? 소화된 돌을 큰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힘도 없는 빌빌대는 유다 사람들이 지금 뭘 무슨 짓거리 하는 건가? 응? 아니, 자기 스스로들 힘을 과시하겠다는 건가? 제사 드리겠다는 건가? 하루아침에 이 무너진 성벽들을 다 짓겠다는 건가? 다 타버린 속에서 흐물어져서 그 구덩이 속에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건가? 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건가? 라고 막 욕하는 겁니다. 이야기했을 때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아주 강하던가? 두 번째는 정신이 좋았다. 낙심이 되죠. 근데 한 번 맞으면 괜찮은데 또 이어서 연타서 하여튼 누가 비판하기 시작하면 또 연이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 도비야는 또 이름도 또 이상하죠. 도비야. 도비야는 곁에 선배. 아니 곁에 선배. 항상 이 비판도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도 전이가 일어나고 비판도 일어나는 도비야가 서쳐서 봤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공부를 찢다.
얼마나 성격이 약한지 여우가 이렇게 올라가도 부러지리라. 여러분, 여우는 굉장히 사뿐사뿐 것입니다. 여우는 안녕 많은 사람인 거죠. 이게 보통 사랑한다는 걷는 게 여우가 아니죠. 어찌 보면 막 그 사람을 여우가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 걷는데 그 사뿐 여우는 포도를 훔쳐먹기 위해서 갔대도 사뿐사뿐 거였어요. 먹고 사뿐사뿐 거였죠. 그러니까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이 말은 야 그거 사람 올라가면 다 무너지겠다 빈정거리죠. 이때에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은 점을 당합니다. 원근에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불사 사거리가 되어 이방에 살짝 피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4장 20절 24절에서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방해가 다 따라해볼까요? 방해가 있을 때는 시작. 더 열심히 한다. 아직도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면서 더 열심히 한다. 그때 막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다가 혼나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시작한 거 아닌가? 옷도 안 보자고 물 길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지키고 함께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드디어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르바의 사람 이상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것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 문짝을 달지 못했더라. 아직 성문에 마지막 문장을 달지 못할 때, 그때까지 대적 기세등이 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 마지막 문장을 딱 다는 순간 대적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안 나갑니다. 꼬욕하고 죽을게. 여러분들이 대적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욕하는 사람 다시 함께 욕하면 커서는데 욕하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하는 거예요. 별보기 운동도 하고요. 학교 옷 안 벗고 막 잠잠 자고 하면 딱 끝나는 그 순간 대적들의 말은 싹 사라집니다. 왜? 결과가 있거든요. 그까지 일해서 뭐 하겠냐?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아이고. 그러다가 일이 딱 되는 걸 보면 까먹고 왜? 그 정도 당당하게 비판하고 욕할 정도 되면요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더 이상 하다가 안 되겠다 싹 물러가는데 드디어 그들이 6장 15절 읽고 박수 한번 칩시다. 6장 15절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아멘. 끝났어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예레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52일 만에 기가 막히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대건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을 보십시오. 8장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하고 주시겠습니다. 8장 1절 성벽 대건한 이후에 다시 2차 영적 부흥이라는데 8장 1절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이 거하였더니 이치월이라는 모든 것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이 모여 무너진 수문 밀켰던 수문 물 드는 수문 앞 광장이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읽고 오기를 청하며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 모였어요? 에스라 앞에 모였어요? 잘 모였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가 아는 것들 물론 율법을 잘 알지만 그런 술에 대해 잘 알았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그가 잘 아는 건 뭘까요? 술과 성벽과 술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뭐 영적 재건 일으키는데 술 한 잔씩 주면서 영적 재건 일으키겠어요? 아니면 성벽 다 지었는데 또 허물고 지가 해갖고 뭐 그 일시키면서 재건 일으키겠어요? 그때 이제 또 준비된 에스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익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라! 2절 보세요.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모두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절 수문하고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남자 여자 모두 알아들을 만한 자의 권세 읽음에 600세의 그 옆에 귀를 기울였는데 6시간 동안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요즘도 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근데 또 남미 이런 데 가면 예배나 보통 이런 것들은요 뭐 3, 4시간입니다.
그냥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가 있대. 예배 때 설교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1차 설교하고 똑 기도하다가, 2차 설교하고 똑 기도하다가, 3차 설교하고 똑 기도하고. 이번에 뭐 키스 조아드 목사님 오신 거 보니까 뭐 잠자지 뭐 엄청나게 기도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 6시간씩. 어떻게? 자, 보세요. 4절.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대섬, 특별히 만든 나무 광대섬에 구편에 선다는 마디자,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그 좌편에 선다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순, 하사바나, 스가랴와 무시마.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 쫙 쓴 거예요. 조직의 보스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오토바이 타고 한번 등장하는 빵! 하고 타고 와서 딱 서니까, 서니까 그 리더들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쫙 쓴 거예요. 이게 보통 뭐 조폭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이 다 뭐 쓴 거예요. 석달이 5절 보세요. 학사에서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적 최소편이 최소편이 모든 것을 일어나라. 한번 일어나 보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건 한번 해봅시다. 딱 나와서 딱 서니까 착착착 착착 쓰고 학사에서 착 들고 딱 펴니까 일어나. 준비하시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까 서 계세요. 잠깐 서 계세요. 일어나고 제가 이렇게 그 다음 행동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의 목적 체급편이 체급될 때 모든 것이 일어나요.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축하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경배하였다. 해봅시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두 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앉으세요. 이게요, 지금도 생소한데, 지금 물도 생소한데, 한참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있던 그들 백성이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아내 앞에서 그 행동할 때 남편이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자식들 앞에서, 아내! 하면서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그때, 쑥스러웠어요. 거기서부터 두 분이 시작됩니다. 다, 모든 것이, 남자, 여자, 어른, 아내. 남자 여자 어린 아이. 지금 구절 보세요. 구절.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지라 다 울기 시작했어요. 10절에 미래에 이르기를 너희 가서 살찐 거 울지 말라. 살찐 거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이가 너희가 나눠주라. 이 나라는 우리 주의 성인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 뭐 초막 짓고 초막절 지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8장 13절부터 쭉 보면요. 초막절 지키고, 막, 그, 이 율법을 지키고 결정하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 공부 모이고, 부흥이 일어나고, 9장. 그러니까 읽고, 쉬겠습니다. 9장. 그 다음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보였어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제 여자 아내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과 막 절교하고, 구석구석까지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는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처럼 남는 것.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3시간 성경을 읽고 3시간 예배했다. 막 그냥 총체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로 귀한 시대에 놀라운 일이었다. 자, 정리하고 싶다. 자,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쪽은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려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돌아왔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 봅니다. 1차 때 리더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한 이 스룹바벨 리더가 돼서 한 일은 성전 재건 하다가 어려울 때 학교와 스가랴가 용기를 줬다. 그 다음에 2차는 영적 재건 준비된 에스라 사람이 결단 아하와 강까지 또 끝이 돌아와서 뭘 듣고 그리고 복음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상을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데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 시작했는데 방해하니까 다시 용기 주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포로 귀환시 되고 이제 이때부터는요 흑백 시간에까지 하고 마지막 한 명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유세는 뚜렷한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구약의 예언자인데 그때부터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침묵시대고 중간시대인데 다음 시간에 기록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